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는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는데요. 그 공동체의 샘플을, 모델을 초대교회에서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가 배신한 것들, 그가 부족한 모든 것들을 조건 없이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면서 그 죄 용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순전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해도,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헌신을 한다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만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정확히 그 다음 이벤트를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해도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탁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날 사랑하지. 그래서 너희가 이제 앞으로 내 일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너희는 반드시 먼저 성령을 받아야만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못바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약속대로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장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저와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간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떻건, 우리의 마음이 어떻건 간에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서야부터 내 일을, 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는 우리가 원해도, 우리가 전도하길 원해도 거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먼저 거듭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완전히 성령을 받고 달라졌어요. 여자의 하나 무서워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 그럼 그들은 성령을 받자 목숨을 내놓고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도 하지 못했던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도 하지 못했고 기도도 피곤해서 잠들어 있던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나가서, 낮잠 자는 중동 사람들이 낮잠 자는 시간에 서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주일 한번 오기도 우리는 힘들어하는데 이 사람들은 매일 모여서 찬양하고 찬미하고 떡을 떼고 기뻐하며 말씀을 받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변했는가? 예수님의 3년 밀착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저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변한 것은 한 이벤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각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런 중요한 놀라운 능력들은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맞닥뜨리는 거죠. 인카운트하는 거죠. 그 한 번의 만남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3년,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예수님을 3년 밤낮으로 쫓아다닌 제자들도 아무 일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라 할지라도 한순간, 오늘 말씀처럼 suddenly, 홀연히 그들에게 찾아오신 성령을 만났을 때 저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 성화는 평생에 걸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성화도 한 번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두 사람이 이 일을 맞이한 것은
어느 순간 불똥이 튀고 마음의 감동이 임해서 서로가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죠. 저들이 만났기 때문에 이 일이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흉내를 내고 아무리 훈련을 받고 무언가 한다 할지라도 시작 선상부터가 없으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허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한 번의 만남이 시작이 되고 그 한 번의 만남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그 후로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베드로,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만난 공동체, 이 공동체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사람이 변했고요. 서로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눴고 매일 말씀을 사모해서 모였고 뜨겁게 기도하고 가정마다 모였습니다. 그들의 수는 많지 않았지만 파워풀했습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그랬고 그들을 부러워했다고 그랬고 그들을 칭송했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왜 우리 교회는 손가락질들을 당하고 있을까요?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제뉴인한 모습이 이제는 우리로부터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바로 이 능력의 근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 일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는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노력으로 안 돼요. 훈련으로 안 돼요.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인사이트를 몇 가지 주고 있어요. 저는 세 가지를 나누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오순절 날이 이르러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성령 받는 것은 충동적인 것이나 어떤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이 왜 그걸 의미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다섯 개의 순, 오순, 다섯 개의 10일이 지난 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칠칠절입니다. 일곱 개의 7일, 49일이 지난 날인데 그날과 그 다음 날을 오순절로 지켰으니까 52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하고 해방받은 날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어린 양이 누구라고 그러셨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열 가지 재앙으로도 꿈쩍 않던 바로가 예수님의 피 앞에서는, 어린 양의 피 앞에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백성을 렛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들로 안 돼요. 그러나 모든 중독과 저주와 사망과 모든 아픔과 죄짐들이 우리 주님 대신 우리를 당하여 저주당하실 때, 어린 양이 되어서 구속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가 다 끊어지고 우린 자유해방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데려가십니다. 시내산에서 계약 맺으세요. 그들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너와 나와 이런 계약을 맺어야 한다. 내 법을 따라야 한다. 결혼하시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2000년 전의 사건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난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지금까지는 선택된 소수의 사람, 모세 같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시내산에 너희가 3일 동안 옷을 빨고 준비하고 목욕하고 그리고 여자와 관계를 갖지 말고 마음과 몸을 준비하고 산으로 올라오라.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저들에게 성령으로 강림하신 사건. 그래서 오순절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한두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모든 계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신 사건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셨어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실제로 유월절 무렵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마지막 만찬이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43일을 그분이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4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도한 지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7일 정도가 지나서 오순절이 왔을 때 성령이 그날 상징적으로 저희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루가 아니었어요. 이틀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멋있게 하나님께서 이 그려주신 퍼펙트한 매치를 이루시면서 구약의 그림자, 구약의 신약의 그림자라는 걸 증명하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셨고 오순절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제자들을 오순절의 성령으로 터치해 주시고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우리의 소원이 아니구나.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됐지, 그리고 주일 나가주는 것도 얼마나 고마워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에게 축복의 끝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하나님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얼마나 합당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만 믿고 간신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를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는데 그분은 왜 오시느냐?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목적이 분명하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예수 믿는 이벤트와 성령 받는 이벤트를 구별하고 계세요. 영어로 보면 잘 나와있죠. So that by faith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구절을 읽었네요. Those who believed in him were later to receive.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 구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었지. 그런데 너희가 앞으로 성령 받게 될 거야. 근데 성령을 받으면 너희 배에서 생수를 지금까지는 밖에서 떠 마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럴 필요가 없이 너의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생수처럼 너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을 사모해야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설교하다가 성도들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믿는데 성경은 믿는데 성령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묻잖아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로마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 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얼마나 더 분명합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살았는데요, 말씀 다 구구절절 외우고 나는 예수님을 10번도 더 넘게 영접했는데요, 하나님을 만났냐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냐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 옆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삼위의 일체이신 성령님께서, 지금은 신약시대인 성령시대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each one of us,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예수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수도 없다. 그건 얼마나 명확한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교회만 다니고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없고 성령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 자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누구나 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십자가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여기 일어난 거예요. 저들은 다 제뉴인한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그 역사가 오늘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홀연히 주님이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그들의 기도는 약 7일 이상 동안 계속됐습니다. 예수님, 너희가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거라 약속했는데 하루를 기도했는데 성령이 안 오십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이틀을 모여서도 기도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3일이 갑니다. 4일이 갑니다. 개중 많은 사람들은 다락방을 떠났을 거예요. 아, 기도해도 뭐 느낌이 없구나. 그 약속은 헛것이구나. 기다리다가 지쳐서 다 믿음의 자리를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7일이 되었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찾아오셨는데, 오늘 말씀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갈라지는 혀의 불같이 각 사람 머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과 맞닥뜨린, 인카운트한, 조우한 그 순간 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그 순간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는 10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우리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 순간으로 우리가 10년간 고민했던 문제가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어제 파이어 크루세이드를 준비하고 한 청년의 간증을 우리 같이 식사하면서 들을 수 있었는데 너무 기뻤어요. 제가 습관적으로 이제 사역을 했던 친구였지만 파이어 집회를 알게 돼서 은혜 받고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러면서 몇 해 전 집회에서 은혜를 받은 것은, 아, 성령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이것저것 기도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성령받기만 하면 되는구나. 왜냐하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계시의 영이요, 뭐 능력의 영이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억지로 교회 가는 거 줘보세요. 돈을 주고 가려도 교회 가나?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청년의 아버지가 30년 넘게 교회 다니시지만 굉장히 이성이 강하고 지성이 강하셔서, 어머니는 독실하신데 아버지는 항상 끌려서 억지로 신앙생활 하셨대. 근데 그 아버지, 한국의 아버지를 위해서 집회 후에 그렇게 기도해야겠구나. 아, 한 가지 성령받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성령받게 해주세요. 그것만 단순하게, 그러나 진실하게 기도했다는 거. 그런데 한국에서 어머니께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아니, 30년 동안 그렇게 억지로 끌려갔던 아버지가 스스로 집에서 말씀을 보자 하고 성경 공부에 같이 참여하자 그러고 어머니를 끌어서 이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어머니께 놀라운 간증이 온 거예요. 그 기뻐하면서 어제 나누더라고. 정말이라고, 정말. 여러분 보세요. 30년을 어머니가 기도했잖아요. 안 돼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 그의 마음에, 그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방문하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오신 거예요. 30년 동안 끄덕없던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한순간 변화받는 거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제자들을 사로잡으니까 저들은 그 순간 목숨을 걸고 뛰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은 순간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의 방문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10년을 방황했던 아들도 성령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성자로 변화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성령 받는 게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성령은 이렇게 서든히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면 우리 한 달에 한번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요, 몇 번 참석해봤어요. 그런데 아, 그래도 나는 성령을 못 만났네, 그리고 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아닐 수 있어요. 이틀이 지나도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간증 컬럼에도 썼지만 3일째 주님은 제게 서든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의 만남은 17년간 저의 모든 믿음의 벽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 저를 거듭나게 만드셨어요. 한 번의 방문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성령의 역사를 오늘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이 온 집에 가득했고, 두 번째는 불길에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상 말씀을 드린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체험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체험적으로 왔다는,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내면에 은근히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게끔 나타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바람처럼 나타나. 생기, 호흡, 숨, 바람, 영, 이 모든 것을 뜻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푸뉴마. 바로 생기, 바람처럼 저들에게 임했다. 이것은 무엇인가?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심령이 살아난다. 말씀은 우리를 살릴지 몰라요. 그러나 군대로 생명으로 만들지 못해. 에스겔 골짜기가 이번 성령 집회 때 말씀 나눌 제목인데요.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대언하죠. 그런데 대언하니까 37장 7절 8절에 보니까 소리가 막 뼈가 움직이더니 백골화된 뼈가 움직이더니 서로 막 맞고요.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형체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은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그럼 말씀이 하는 게 이 일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지만 말씀만으로는 결코 살아나지 못한다.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훈련한다 해도 그 말씀에 불어 역사하시는 생명의 생기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군대가 될 수가 없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머리만 커질 뿐이고 우리의 이성만 작동할 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니까 9절에 하나님이 또 명령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게 하라 하셨다라. 자, 생기야, 불어와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저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말씀 공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성령의 생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어닥치는 생기가, 바람이 태풍처럼 우리 죽은 심정에 몰아닥칠 때 썩어 문드러진 물을 다 휘어젓고 저 안에 생수가 터져오도록 태풍처럼 하나님의 바람이, 생기가 우리 안에 불어올 때 우리 백골같이 죽었던 심령도 살아나는 역사가 성령 받을 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런 거라니까. 여러분, 제 지난 금요일 날 아주 다시는 체험하고 싶지 않은 체험을 하나 했어요. 비가 그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는데요. 자동차가 길에서 섰어요. 이유는 기름이 떨어졌어요. 게을르게 기름을 안 채우고 있다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면 무슨 제가 돈이 그렇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미루다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 차를, 제가 그렇게 떨어뜨려 놓은 차를 타고 머무르고 나갔다가, 와, 여기 로스크랜 라미라다 제일 번화한 애들 픽업 타임에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거기 사거리에서 선 거예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쫓아갔더니 막 아닌 게 아니라 거기가 막 그냥 확 막혔어요. 그냥 벌써부터 욕하고 빵빵거리고 이제 막 돌아가는 거죠. 제가 저도 비상등을 켜고 그 뒤에 가서 딱 섰습니다. 근데 당황하니까요. 아유, 그 가스를 통을 들고 갔는데 이걸 넣는 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당황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뚜껑을 빼고 그 대롱을 거꾸로 끼우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돌려서 맞추고 그래서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막 당황하고 차들이 뭐 빵빵거리고 이게 돌아가니까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뚜껑을 하고 그냥 부었어요. 부었더니 약간 들어가,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빨리 차를 빼. 그런데 빼는데 이게 가다가 정확히 사거리 중앙에서 서버린 거예요. 와, 춥고 비가 오는데 땀이 나더라고요. 차에서 뛰어내려서 그 억수같이, 아마 여러분 저 보신 분 있으세요? 라미라다 사신 분? 그 차를 밀었습니다. 차를 밀면서. 여러분, 차가 좋으면 뭐합니까? 기름 떨어지니까 그런 고물이 없습니다. 그렇게 미울 수가 없죠. 그걸 밀면서 코너로 갖다 놓고 간신히 수습을 했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개중에는 우리는 좋은 영성과 배경과 좋은 그릇을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그런 좋은 외관과 배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은 가스가 있는 차예요. 여러분, 핸드폰 노심초사 여행 가면 뭐 찾으세요? 충전기 찾으시죠. 우리가 들고 있는 핸드폰이요, 지금 7,800불짜리인 거 아시죠? 페이문으로 내니까 감각이 없지만 거의 1,000불 달하는 기계들이에요. 컴퓨터 한 대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기계지만 전기가 없으면 이거 어따 씁니까? 탱크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가스가 없으면 그것처럼 처치곤란이 없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훌륭한 영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성령이 그 안에 있어서 바람처럼 푸뉴마처럼 생기와 생명을 주지 않으면 어떤 선한 일도 불 꺼진 핸드폰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전기 같은 분입니다. 생명 같은 분입니다. 그분이 없이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분이 없이 선한 열매가 나온다는 거짓말입니다. 열심으로 선한 열매가 나오는 거짓말입니다. 생명은 생명이 낳게 돼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우리로부터 선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육으로 하는 건 반드시 육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는 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아야 돼요. 제가 낚싯배를 타고 나갔는데요. 돈 주고 낚시하러 갔는데, 예전에요. 그런데 멋지게 막 나갔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섰어요. 배도 씁니다, 여러분. 고장 났어요. 그 이 배가 털털털털 하면서 이제는 돌아오기 바쁜 거예요. 돌아오는데 한나절이 걸리는 거예요. 이런 속도로 이렇게 이제 나가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도 못하고 그날 다 망친 거죠.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돌아오는데 털털털털털 하면서 돌아오는데 옆에 소리도 없이 한 배가 쫙 가는 거예요. 보니까 엔진도 없어요. 여트. 근데 거기에 닻에 바람이 가득한데 소리도 없이 물 위를 쫙 우아하게 미끄러져 가더라고요. 우리는
털털털털털털 하면서 난민처럼 난민 보트처럼 앉아서 물고기 바라보는데 손을 흔들면서 그냥 유유자적하게 쫙 무리를 미끄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냐면 원어적으로 가득히 도체 바람이 가득한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밀어주시는 하게 하시는 성령의 생기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겠죠. 이렇게 바람처럼 생기처럼 그들에게 와서 전원을 켜준 거예요. 두 번째,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모습은 불의 혀처럼 임했다. 불은요 뜨겁습니다. 불은 밝습니다. 불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정열을 줍니다. 열정을 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열정이 넘치니까.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그 열정이 나에게도 넘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모든 죄악들을 다 밝혀버리세요. 왜냐하면 불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지를 다 폭로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불이시기 때문에 다 더러운 걸 태워버려요. 모든 중독,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모든 죄악의 고리들을 성령이 오시면 다 태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요, 치유합니다. 성경에서 치유를 광선이라고 말씀해요. 치유의 광선이에요. 하나님은 치유를 말할 때 광선을 말하세요. 치유의 광선을 말하신다. 여러분 레이저로 자르기도 하지만 봉합하기도 하고요. 레이저로 고칩니다. 레이저로 눈을 고쳐요. 인간이 만든 광선으로도 사람을 고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광선같이 빛과 같이 우리에게서 모든 심령 골수까지 감찰하시고 쪼개시고 새롭게 하시고 마디마디를 튼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불과 같은 정결함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 주위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불이거든요. 불. 불난데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불은요 변화무쌍해요. 불이 저도 왜 사람이 바보처럼 정신을 잃고 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까? 저도 불을 보면서 생각해봤어요. 왜 사람들은 불을 좋아할까? 변화무쌍이에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불은요 예측이 안 돼요. 삼각형으로 타는 것도 아니고 네모로 타는 것도 아니고 변화무쌍이에요. 거기에 홀리는 거죠. 작게 타는 것 같다가도 활활 타오릅니다. 악마처럼 타오르다가도 겸손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숯과 같은 모습이 되어 우리에게 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따뜻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은요 성령 없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미국 교회에 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한 파트가 20명에서 50명 갈 때까지가 힘들었어요. 한 2년 동안 그랬고요. 50명에서 100명 넘어갈 때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것도 역시 한 2년 정도 갔는데 어떻게 부흥이 폭발적으로 한번 일어났냐면 50명에서 100명 넘어갈 때 이야기입니다. 금요일 날 이와 비슷한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려면 성령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 받지 않으면, 성도는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랬는데요. 평상시 금요 예배에 우리 성도 50명일 때 찬양팀 서면 찬양팀보다 더 적은 수가 금요 예배에 나왔어요. 저도 여기 앉아있는데 찬양팀한테 민망하더라고요. 미안해. 그런데 그날 무슨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금요일에 나왔는데 거의 80%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금요 예배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70대 청각을 잃어버신 할아버지도 쉭 하는 소리와 함께 귀가 청각이 돌아오기도 하고 우울병 그 자녀가 고침을 받기도 하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부흥이 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불이 왔기 때문에 불. 불이 오니까 구경 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모였어요. 비난하는 것 같지만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은 거예요. 그리고 수천 명이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순서가 있어요. 자,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죄 용서를 믿으시죠? 저 십자가를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끝이, 십자가는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너희는 부활한 나를 만났어도 안 돼. 성령으로 나를 만나야 돼. 그래서 절대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라. 저들은 순종했습니다. 저들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작은 다락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여기 이 전 말씀을 보면 이름이 일일이 기록되죠. 베드로, 요한, 그리고 모든 제자들 이름 나오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그리고 여인들이 함께 들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절대 같이 같은 방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네가 높다, 내가 높다, 치맛바람까지 동원해서 우리 아들은 우의정, 좌의정. 그럴 때 베드로는 화가 나서 도대체 저 인간은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집단입니다. 마태는 세리라서 손가락질 받고 여인들은 사람 치고 만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 하나에 순종해서 한 방에 들어갔어요. 이것이 벌써 부흥입니다. 순종할 수 있다는 거, 기다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것을 매일매일 반복했다는 거예요. 간혹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기다려도 안 오시던데요. 저런 사람들은 은혜도 받고 하나님도 쉽게 잘 만났는데 왜 저는 아무런 느낌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리게 해드렸어요? 수천 년을 하나님을 기다리게 했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내 인생에 수십 년을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 심령의 문을 두들기시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 원한다, 문만 열어다오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비오는 그 바깥에 계속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단 며칠 기다려보고, 단 몇 번 예배 나와보고, 단 몇 번 집회 나와보고 예수님은 없다, 성령님 없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초대교인들의 아름다운 점은 우직하게 예수님이 명령, 하루를 기다려도 주님이 안 나타나, 성령이 안 오셔. 이틀 들어가, 3일 들어가는 거, 4일. 그들의 마음, 주님이 약속하셨으므로 성령 받을 때까지 간다. 기쁜 소식은 하나님은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관문을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 주의 백성이 되기를 약속한 후에 그것이 침례죠.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올 때까지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반드시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조우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때 우리 인생의 정말 모든 문제들을 송두리째 바꿔주시며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열고 있는 파이어 집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은혜를 못 받으시더라도 이번에도 작정하시오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해요.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기다릴 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길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샘터 식구들마다 성령을 알지 못하던 자리 성령을 받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이거 통해서 제가 얻는 게 뭐 있어요? 저도 솔직히 주일 준비하고 파이어 준비하고 괴로워요. 그러나 이 일을 해야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이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 가니까. 교회 주일날 오는 거로는 천국이 약속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이 사람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도장을 꽝 찍어버린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를 가지 말래도
갈 사람이야.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해야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것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17살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주님께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이 가운데 그런 갈등과 신앙의 회의와 이런 억지 종교 같은 그런 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을 정말 우리 주님을 이런 시즌에 꼭 만나시고 거듭나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고 사명자로 사시기를,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